여러분 안녕하세요. 쿡앤콕의 떡갈비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양념장 만들겠습니다. 간장 2큰술, 매실청 1큰술, 다진 파 1큰술, 다진 마늘 1큰술, 다진 양파 1큰술, 올리고당 1큰술, 깨소금 반큰술, 참기름 1큰술, 후춧가루 약간 모두 넣었으면 골고루 섞어줍니다. 소고기 우둔살 200g과 돼지 다진육 200g을 준비해줍니다. 그 다음 두 고기를 한번 섞어줍니다. 골고루 섞으셨으면 고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 냉장 보관으로 30분간 숙성시켜줍니다. 숙성시켰을 경우에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숙성시켜 놓았던 고기를 꺼내주시고 손으로 치대주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너무 두꺼우면 익힐 때 속까지 잘 안 익습니다.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팬에 떡갈비 반죽을 올려줍니다. 불은 미리 켜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올려주신 후에 불을 켜주시고 식용유를 살짝 둘러줍니다. 한쪽을 충분히 익혀준 후에 첫 번째로 뒤집어줍니다. 다른 반대쪽도 충분히 익혀 두 번째로 뒤집어줍니다. 살짝 탄 느낌으로 익혀주시면 더 맛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뒤집어줍니다. 고기 반죽이 두꺼워 덜 익으셨다 싶으시면 더 익혀주시기 바랍니다. 완성된 떡갈비를 그릇에 옮겨 담고 대파와 깨로 마무리해줍니다.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